오늘 시간에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새벽 집회를 하다 보면 언제가 제일 힘드느냐? 둘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실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애를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들의 일곱 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에 그 고귀하고 희생적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둘째, 회개하며, 셋째, 첫째 가는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 눈물을 되찾고 감사를 되찾고 헌신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 주님을 진하게 사랑하고 서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두 번째 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교회의 예배당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여섯 교회는 전부 다 허물어져 교회의 터와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현재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3대 도시에 해당되는 도시의 한가운데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머나라는 도시의 현재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혹은 이즈미르라는 뜻이 놀랍게도 몰약 혹은 쓰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교회가 어떤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미리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때는 거저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교회는 AD 100년경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핍박받는 교회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는 터키의 왼쪽, 지중해 연안 쪽에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 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내륙쪽으로 뒹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며 총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에베소가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가면은 흔적밖에 없고요. 도시가 아니고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터키의 앙카라고 해가지고 3대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즈미르가 올라를 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부산 같은 도시에요. 그런데 이 부산 같은 도시가 지금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인데 성지순례를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도시에 교회가 남아있어요. 터키라는 나라가 1000명 이상을 이슬람 세력이 지배해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를 여행을 해보면요, 반달 모양의 이렇게 이슬람 사원을 의미하는 반달 모양의 이런 교회처럼 생긴 게 다 거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 동네마다 그런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슬람인데 심지어 거기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를 하시는 사람도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안내느냐? 교회로 안내느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해가지고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 스모나 교회하고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두 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나오는 교회. 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길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듣는 그런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모나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BC 1000년경에 헬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된 계획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C 600년에 리비아인의 침입으로 그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BC 290년경 알렉산더의 장수인 리시마쿠스가 다시 재건하여 조각같이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도시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 세워진 스모나 교회가 그때 겪고 있는 상황을 개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이요. 스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도시에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자 끝맺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시작자, 그 모든 일의 창조자이시면서 또한 종결자, 즉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소개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고 해서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혹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테니까 말이죠. 그 주님께서 또한 그 교회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스모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스모나 교회는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란이요, 또 하나는 궁핍이요, 또 하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말은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운 상황을 궁핍은 물질적인 곤란을,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엄청난 핍박을 뜻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대체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마 그럴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도시 가운데 로마의 우상과 황제 숭배의 제일 앞장선 도시였습니다. 특히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바보라는 상위에 건립했으며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디베묘의 신전을 세웠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 전부가 로마의 신전과 황제의 신전을 찾아가 경배를 했지만 기독교인만큼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신전에 경배를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을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해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했는가 하면 그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로마 황제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로마에서는 그 도시에 세금 면제 혜택도 주고 도시 발전 자금도 내주고 상업 활동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등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우상에게 경배하겠으며 예수님 외의 사람을 주님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업활동에서 죄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교회가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 경제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그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그 신앙적인 이유가
결국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 나중에 궁핍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을 한번 보십시다. 북한은 지금도요, 그 평양의 무슨 만수대 광장이나 그 광장에 가면 김일성 큰 동상이 하나 세워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 사람이다 한다고 한다면 그 동상에 가, 그 동상 앞에 앉는데 절하지 않고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묵념을 전하지 않냐거나 꽃다발을 바치지 않냐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면은 그날에서 살까요 죽을까요? 북한에 안 살아보지 잘 모르시는 말이네요.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즉각 잡혀가지고 감옥에 쳐놓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어땠냐,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로마의 어떤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길드 조직이라는 이 상업조직에 들어가서 이 상업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신전에 가서 경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북한이라 한다면 그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동상 앞에 나왔다가 만약 절하지 않는 걸 봤다면 어떻게 되겠냐. 전부 다 절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절하지 않으면 당장 잡혀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에 경비하지 않으니까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포함될 수 없고 그러니까 상업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포도주가 많이 생산돼서 포도를 막 수출하고 막 하는데 그걸 아무리 생산해봤자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궁핍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궁핍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내가 보기에 영적으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나는 진짜 너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로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력도 있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입니다. 자칭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대거 서머나까지 이주해왔는데 이들은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예수의 돈을 헌납하면서 로마의 큰심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할 고통은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요.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들에게는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 일부를 붙잡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로마 황제를 못 오겠다고 잡아 죽인 성도의 수가 무려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훗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 죽음은 좀 제쳐놓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천국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은 환난을 받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환난된 휴거를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순도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죽음으로써 그 환난을 통과할 사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훌쩍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환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환난 안 받고 훌쩍 주님께 올라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환난 안 받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만 받다가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훌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무려 한 20년 가까이를 환난 받지 않고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시 성경을 정확히 보고 제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너 네 성도들 환난을 통과하게 될 텐데 과연 네 성도들이 몇 명이 환난을 통과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내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은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결단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할 사람을 만들라고 내가 너를 세웠거늘 환난 받지 아니하고 훌쩍 올라간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을 겪어야 하리라?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 환난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종말론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인터넷을 들여보면 환난 전에 다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환난은 휴거만을 철저까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전 출발해서 환난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치하에 속해버린다면 그들이 과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어제 얘기했던 희생적인 그 사랑,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 그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그런 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적으로 올라간다, 고난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환난의 기간이 열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열흘이란 1000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의 숫자입니다. 그 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몇몇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AD 156년 그 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불타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버가모 교회 감독 안디바 목사님도 그렇게 화염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험이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기로에 섰을 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고 탈반제 그 예식에 앞장서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을 거절하고 5년 4개월 동안 죽기까지 맞선 자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 일사가오라는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에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이에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쓰리반을 쓰여주시고 둘째 사망의 힘을 받지 않게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절대적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핍박 앞에서 결단과 목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기왕 당신이 그것을 받아야 한다면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주께서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한국에 참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김활란 박사님이요. 그런데 김활란 박사는 일제시대에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산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산 창원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897년 11월 25일날 그는 경남 창원에서 출생했고, 이 김익구 목사님이라는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오산학교를 졸업해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신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제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에서 신문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가 아니라 일본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고 이 경남에 있는 그 노예에 이것을 상정해서 그 경남에 있는 노예에서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평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평양에서 1938년에 총회를 여는데, 1936년에 이 마산에 있는 이 목사님을 평양에 있는 생장교회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뒤로 2년 뒤에 이 총회가, 우리 장로교 총회가 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결정을 합니다. 경찰들을 다 배치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총회를 통과가 시키죠. 그러자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게 불법이라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거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 몇 년 뒤에 아예 이 목사가 잘못됐다고 목사직에서 이 총회가 목사가 아니라고 알겠구나, 이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세 순사들이 잡아다가 그리 가서 몽둥이질을 합니다. 이 미친놈, 너 지금 정신 나갔지? 지금 이 나라가 다 이 국민의례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너만 그렇게 반대를 하다, 너 정신 나갔구나. 그리고 몽둥이질을 해서 감옥에서 그냥 몽둥이가 터졌어. 그것을 몇 차례, 다섯 차례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전기로 고문하고 고춧가루 물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집어넣고 손톱을 막 빼고 고통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래도 부인하지 않게 되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성도들을 앞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하는지요? 못으로, 거꾸로 못을 펴뜨게 되자 못을 거꾸로 박아놔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 목사님을 놔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목사님을 이 모시로 걸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볼 신앙이니, 내가 이 걸어갈 길은 마땅히 걸어갈 길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말을 벗고 바로 그 걸어가요. 그때 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의 그 걸어가는 그 발 밑에서 피가 이렇게 떨어져서 서늘이 남달할 때 불렀던 찬송이 오늘 찬송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우리도 신앙 본받아 천국 가야 한다. 이 찬송을 그때 목사님 계속해서 그곳에 이제 옷고를 치르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곧 죽음의 입각 며칠을 남겨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안에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왔는데 성도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때 20명이 모였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일사가오라는 설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날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일사각오의 다짐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전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찢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 하시고 며칠 뒤에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1944년 4월 13일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 9시에 만 47세의 나이로 산에는 진달릴 곳이 만만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기철 목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 아마 신앙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순교의 정신의 마음을 제가 마음에 품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요. 그 죽음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다 그렇게,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 목회자 중에서 몇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다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해야 될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 고통이 혹시 여러분의 차기가 된다면 그 앞에서 목숨을 구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어려운 큰 어려움이 당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죽음의 위험에 오지 않지만 언젠가 그런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오신다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야겠지만 어떤 고문이 제게 닥칠지 모르겠어요. 제 시대가 그게 저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원아 교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앙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결단코 비굴하게 목숨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을 위해서 대한 목숨 시들기 전에 이 꽃을 주 앞에 드린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비된 편지 하려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주셔서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이민 2, 3분 동안 통성하라고 기도합니다. 주여!